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에 사는 김드림입니다. 여기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하나캐피탈이에요. 어때요? 멋있죠? 그럼 저랑 같이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뷰후! 팔로 팔로 미!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볼게요.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서 조심해야 돼요. 좌우로 살피고 이제 건너가 볼까요?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엄마 깜짝이야! 아 진짜 짜증나. 거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죠? 자 이제 진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건물 안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막 기대가 돼가지고 막 춤이 막 절로 나오고 막 그러네. 예, 컴온. 제가 너무 까불었죠? 죄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인포와 로비가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카페가 있어요.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정면에는 로비가 있는데 어? 저기 선배님이 계시네요. 인사 좀 하겠습니다. 선배님 축! 서! 아니 이게 아니지.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드림씨 출근한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선배님 수고하세요. 저 선배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캐피탈 2층 라운지입니다. 여긴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큰 고양이도 살고 금도 쌓여 있어요. 어? 저기 선배님 계시네? 선배님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언제 올라왔지? 선배님 안녕.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어 드림 씨 저는 지금 이 금이 제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럼 저희 하나씩 가져갈까요? 여긴 메타버스라 가져가도 쓸 곳이 없잖아요. 드림 씨는 욕심이 많으시네요. 자기도 갖고 싶다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 선배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또 봐요 드림 씨.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선배님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3층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싹! 어때요? 여기도 멋있죠? 다양한 조형물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저기도 선배님이 계시네요. 춤을 추고 계시네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 세 번째 만나네요. 제 말 듣고 계신가요? 아 역시 춤이 최고지. 너무 좋아. 선배님 근데 춤은 제가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는 거 아니죠? 아 또 제 실력 보여줘야겠네. 자 갑니다. 아니 잠깐.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춤을 추고 있지? 정신 차리자 드림아. 선배님 저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캐피탈 옥상으로 왔습니다. 메타버스 속 하나캐피탈을 잘 구경하셨나요? 아, 드림씨 혹시 드라이빙 조능 안 보여주나요? 아 맞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하나캐피탈의 자랑인 드라이빙 존이 있었죠? 드림씨는 깜빡 잊어먹는 것만 아니면 100점일 것 같아요. 지금 내 욕하는 거 맞죠? 아, 일단 드라이빙 존 다녀오겠습니다, 선배님. 여기는 하나캐피탈의 자랑 드라이빙 존입니다. 여기서는 차도 빌려주고 운전 연습도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가 좋은 게 슈퍼카를 공짜로 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차를 한번 빌려볼게요. 여기 표지판을 눌러보면 멋진 자동차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차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그 다음엔 저처럼 멋있게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빙을 즐기시면 돼요. 그럼 전 드라이브 좀 다녀올게요. 아우 머리야. 아니 무슨 운전을 하자마자 사고를 내냐? 드림씨 운전은 연습을 많이 하고 하셔야죠. 여기 드라이빙 존에서는 운전 연습도 가능하니까 제가 옆에서 운전을 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하나캐피탈 드라이빙 존에는 두 개의 운전 연습 코스가 있어요.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실내주행 코스와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도로주행 코스가 있어요. 먼저 실내주행부터 같이 해볼게요. 출발해볼까요? 앞에서 천천히 좌회전할게요. 아니, 우회전 아니고 좌회전이라니깐요. 아니, 드림씨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겠어요. 저희 다른 코스로 갈게요. 여기는 도로주행 코스예요.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제발. 알았어요, 선배님. 이번엔 잘해볼게요. 드림씨는 운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드림씨 조심하세요. 아니, 오늘 운전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드림씨. 자, 드디어
메타버스 속 하나캐피탈 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캐피탈을 잘 구경하셨나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하나캐피탈이 될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아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사랑해요.